살다 보면요, 마음의 나이는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는다고 같이 쑥쑥 크는 게 아니라 어떤 일들을 계기로 껑충하고 훌쩍 자라는 것 같아요. 우리 제재처럼 말이죠. 고난과 역경 없이 예쁜 것만 보고 좋은 것만 하면서 자라온 사람은 나중에 한 번의 힘든 일에도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살면서 모진 바람도 좀 맞아보고 힘든 폭풍우도 뚫고 나가다 보면 훗날의 모래바람쯤은 흥 이까짓 거 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지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오늘 첫 곡은 더 멜로디의 Everything and Nothing 이었습니다. 이렇게 참 어렸을 때 고생을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은 보면서 아무 일도 없이 평탄하게 자란 사람들이 부럽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믿어요. 고생 충량의 법칙이라고 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어야 될 고생의 양은 정해져 있다. 어렸을 때 많이 고생한 사람들은 나중에 편해지고요. 어렸을 때 너무 아무 일도 없이 순탄하게 자란 사람들은 나중에 결국 그 고생을 다 하게 된다라는 그런 법칙 저는 믿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뭐 삶의 풍파라고 하면은 딱히 떠오르는 일이 별로 없어요. 잘 좀 부모님의 보호 아래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막상 사회에 나와서 여러 일들을 겪다 보면 정말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또 현실적인 문제들도 있고 이런 걸 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항상 당황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좀 이렇게 생각이 성장하는 계기들을 만드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야죠. 그래야 좀 기운이 나지 않을까요? 아, 그렇다고 또 이렇게 꽃길을 놔두고 나는 성숙할 거야, 나는 성장하겠어 하면서 가시밭길로 굳이 가시지는 말고요. 꽃길과 가시밭길이 있으면 꽃길을 가시되 만약에 지금 어쩔 수 없이 이 가시밭길 한가운데 서 있다면 좀, 아 그래, 이번 일을 계기로 내가 좀 더 단단해지고 성장하는 사람이 되자 하고 마음을 먹으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자기 위안을 하는 거죠. 이것도 다 끝이 있다. 나는 지금 고생했으니 나중에 꽃길을 걸으련다 하면서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면서 언제나 긍정적으로 사시길 바랄게요. 날고 싶은 토끼님, 최제자 출첵해요. 어제는 일하느라 못 들었는데 이따가 다운받아 들어야겠어요 하시고요. 하늘맘님은 아무 일도 없이 마음이 성장하기 어려운 거 잘 알면서도 내 아이는 아무 일 없이 몸도 마음도 성장했으면 하는 그런 이기적인 엄마의 모습을 제게서 찾네요. 오늘은 제재와 이별이죠? 아, 벌써 슬퍼라 하시고요. 대호영님 이런 노래 많이 하시나 봐요. 제가 선곡하는 거 가끔
들었던 노래가 나와서 놀랐다고도 하시던데 이 노래도 딱 타로 목소리를 맞추시네요. 네, 더 멜로디. 타로가 보컬로 있었던 그룹이죠. 와이로님도 오셨고요. 핑공님, 로니님, 그러하다님, 미친기타님도 오셨고 에마리오님, 행복한둥이맘님, 수선화님, 멋진인생님 다들 모두 출첵해주셨습니다. 곰곰님도 오셨고 예술의 전당포님 또 오셨네요. 자, 광고 듣고 와서 오늘 제재 만나보도록 할게요. 나는 나아지기 시작했다. 조금씩 마실 수도 있었고 토하지도 않았다. 그래도 그에 대한 기억을 더듬을 때면 열이 오르고 토하고 식은땀을 흘리며 떨었다. 어떤 때는 망가라치바가 나는 듯이 지나가며 그를 덮치는 광경을 떨쳐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아기 예수에게 만약 나를 눈꽃만치라도 좋아했다면 뽀르투가가 아무런 아픔 없이 저 세상으로 가게 해달라고 계속 부탁했다. 글로리아 누나가 내 곁으로 와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울지마 아가, 다 잊게 돼. 너만 좋다면 내 망고나무를 줄게. 그 나무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할 거야. 열매도 열리지 않고 늙은 데다 볼품도 없는 그런 망고나무를 어디다 써먹을까. 하기는 내 라임오렌지 나무도 곧 매력을 잃고 다른 나무들처럼 되고 말겠지. 그것도 사람들이 그 불쌍한 나무에게 늙어갈 시간과 기회를 줄 때나 가능한 일이지만 말이다. 어떤 이들에겐 죽는다는 게 얼마나 쉬운 일인가. 몹쓸 기차가 한번 지나가면 그만이잖아. 그런데 왜 내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이다지 어려운 걸까? 내가 가지 못하도록 모두들 내 다리를 붙잡고 있나 봐. 글로리아 누나의 정성어린 보살핌으로 나는 겨우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아빠는 밤에 외출하는 일마저 그만두었다. 또또까 형은 양심의 가책이 심해 여빌 정도였다. 그 때문에 잔디라 누나에게 핀잔을 듣기도 했다. 아픈 사람은 하나면 충분하잖아, 또또까. 누나가 내 심정을 몰라서 그래. 쟤한테 얘기해준 사람이 나야. 저 애가 하염없이 울던 모습이 꿈에도 나온단 말이야. 그렇다고 너까지 울면 안 되지. 넌 이제 다 컸어. 그리고 저엔 살아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좀 그만하고 재난가기의 상점에 가서 연유 한 통만 좀 사와. 그럼 돈 줘. 아빠가 앞으로는 절대 외상 못 된다고 가게 아저씨가 그랬단 말이야. 몸이 약해서인지 계속 잠이 쏟아졌다. 밤인지 낮인지도 분간하기 힘들었다. 열은 조금씩 내렸고 식은땀과 몸떨림도 점점 가라앉았다. 눈을 뜨자 어둠 속에서 잠시도 내 곁을 떠나지 않는 글로리아 누나가 보였다. 누나는 흔들 의자를 방에 놓고 피로를 이기지 못할 땐 그 위에서 잠들기도 했다. 누나, 벌써 밤이야? 거의 그래, 아가야. 창문 좀 열어줘. 머리 아프지 않을까? 괜찮을 거야. 빛이 스며들었다. 아름다운 하늘 조각이 보였다. 하늘을 바라봤다. 다시 눈물이 솟기 시작했다. 왜 그래, 제제? 아주 멋진 하늘이잖아. 아주 파란 하늘. 아기 예수가 너를 위해 꾸몄대. 오늘 아기 예수가 나한테 그랬어. 하늘이 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나는 모르고 있었다. 누나는 내 곁에 기대어 내 손을 잡고 나의 기분을 북돋으려고 애썼다. 누나는 많이 여위고 지쳐 있었다. 있잖아, 제제. 조금만 있으면 다 나을 거야. 그러면 연도 날리고 구슬도 산더미처럼 따고 민기뇨에 올라타고 그러자. 네가 옛날처럼 노래도 부르고 나한테 악보도 갖다 줬으면 좋겠어. 얼마나 멋진 일이니?
우리 동네가 얼마나 쓸쓸해졌는지 알아? 모두들 거리 쏘다니면서 장난치던 너를 그리워해. 그러니까 너도 노력해야 해. 어서 기운 차리고 자리에서 일어나야지. 있잖아 누나, 난 더 살고 싶지 않아. 다 나으면 다시 나쁜 아이가 될 거야. 누나는 몰라. 누구를 위해 착해줘야겠다고 마음먹을 그럴 사람이 이젠 없어. 착해질 필요 없어. 그냥 네가 그랬듯이 어린애이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뭐 어쩌게 누나? 모두들 날 막 때리라고? 모든 사람들이 날 막 목사하게 굴라고? 누나는 양손에 내 얼굴을 받치고 단호하게 말했다. 있잖아 아가, 내가 한 가지 맹세할게. 네가 낳게 되면 아무도, 그 누구도, 하느님이라도 너한테 손끝 하나 대지 못하게 할게. 내가 송장이 되기 전에는 절대 안 돼. 내 말 믿지? 나는 알았다는 듯 하고 소리를 냈다. 그런데 송장이 뭐야? 오랜만에 누나의 얼굴이 기쁨으로 활짝 개었다. 그리고 웃었다. 어려운 단어에 관심을 보인다는 것은 내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었다. 송장은 죽은 사람, 그러니까 시체와 같은 건데, 아, 지금 분위기랑은 좀 안 어울리니까 이 얘기는 그만두자. 내 생각도 누나와 같았다. 그러나 그가 벌써 며칠째 송장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글로리아 누나는 내게 여러 가지 약속을 하며 계속 말을 붙였다. 하지만 난 그의 파랑새와 카나리아를 생각하고 있었다. 어떻게 됐을까? 불꽃머리 오를란도 아저씨네 꼬리요새처럼 슬퍼서 죽었을지도 몰라. 세상에서 풀어졌을지도 몰라. 근데 그건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새들은 날지도 못하니까. 아이들이 새총으로 쏠 때까지 바보처럼 오렌지나무에 앉아있다가 새총에 맞았을 거야. 직구가 돈이 없어 풍금조 새집을 열어주었을 때는 얼마나 끔찍했던지. 아이들 새총질에 살아남은 새가 한 마리도 없었다. 집안이 정상적인 리듬을 되찾고 있었다. 곳곳에서 떠들썩한 소리가 들렸고 엄마도 다시 일을 하러 나갔다. 흔들 의자도 예전에 놓여있던 응접실로 돌아갔다. 하지만 글로리아 누나는 여전히 자리를 지켰다. 내가 자리를 털고 일어나지 않는 한 내 곁을 떠나지 않을 것 같았다. 이 국물 좀 마셔봐 아가. 잔디라 누나가 너한테 닭고기국을 만들어주려고 검은 암탉을 잡았어. 냄새 참 좋지? 그리고 입으로 후후 불어 국을 식혔다. 너도 나처럼 빵을 커피에 담아서 먹어봐. 하지만 삼킬 때 소리를 내서는 안 돼. 보기 흉하거든. 갑자기 왜 그러니 아가. 검은 암탉 죽였다고 우는 건 아니지? 늙은 닭이었잖아. 너무 늙어서 알도 낳지 못했는데. 내가 사는 데를 알아내려고 꽤 애를 썼겠구나. 너희들이 동물원 놀이할 때 그 닭이 검은 표범이라는 걸 나도 알아. 그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다른 검은 표범을 사면 되잖아. 어떻게 된 거야 이 도망쟁이야? 그동안 어디가 있었어? 글로리아, 지금은 못 먹겠어. 먹으면 토할 것 같아. 조금 이따 줄게. 그땐 먹을 거지? 그러자 많은 말들이 물거품처럼 입 밖으로 쏟아져 나왔다. 아주 착하게 굴게요. 싸움도 안 하고 욕도 안 하고 볼기짝이란 소리도 안 할게요. 당신과 늘 함께 있고 싶어요. 식구들은 내가 다시 민기뉴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것으로 생각했는지 슬픈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아.
처음에는 단지 창문을 부드럽게 긁는 소리였다. 그러나 이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로 바뀌었다. 창문 밖에서 부드러운 음성이 들려왔다. 제재! 나는 몸을 일으켜 나무창살에 머리를 기댔다. 누구니? 나야, 문 좀 열어봐. 글로리아 누나를 깨우지 않으려고 창문 빗장을 소리 없이 잡아당겼다. 화려하게 장식한 민기뉴가 마치 기적처럼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고 있었다. 들어가도 돼? 들어오는 건 괜찮은데 소리 내면 안 돼. 누나가 깨니까. 깨우지 않겠다고 약속할게. 그가 창문을 넘어왔다. 나는 침대로 돌아왔다. 내가 누굴 데리고 왔는지 알아? 얘도 같이 오겠다고 해서. 민기뉴가 팔을 앞으로 펼치자 은빛 새 같은 것이 보였다. 잘 안 보여, 민기뉴. 잘 봐. 너도 놀랄걸? 내가 은빛 깃털로 장식해줬어. 예쁘지? 아, 루시아누. 너 굉장히 멋있다. 계속 그렇게 하고 다녀야겠다. 스토르크 추장 이야기에 나오는 메인 줄 알았어. 나는 감격해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처음으로 그가 매우 온순하다는 것을 느꼈다. 박쥐들도 사랑해주는 것을 좋아했다. 너 다른 건 못 알아보는구나. 잘 살펴봐. 난 톰믹스에 박차를 달고 캣마이나드에 모자를 쓰고 프레드 톤슨에 쌍권총도 차고 리차드 탈마치에 허리띠도 맸어. 봐봐, 장화도 신었어. 그리고 아리오발두 씨가 네가 좋아하는 체크무늬 셔츠도 빌려줬어. 지금까지 본 것 중에 가장 멋져, 민기뉴. 어떻게 그 많은 걸 다 빌렸어? 네가 아프다고 했더니 다 빌려주시던데. 네가 늘 그렇게 꾸미고 살 수 없다는 게 좀 아쉽다. 나는 민기뉴가 자신에게 닥칠 운명을 알고 있나 싶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기뉴가 내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그의 눈은 사랑과 염려로 그득했다. 그는 내 앞으로 얼굴을 들이밀었다. 왜 그래, 슈르르까? 슈르르까는 너야, 민기뉴. 그럼 너는 꼬마 슈르르까야. 네가 주던 그 의정을 더 이상 바라면 안 될까? 그러지 마. 의사도 울지 말라고, 흥분하지도 말라고 나한테 그랬어. 나도 그건 싫어. 네가 너무 보고 싶어서 왔어. 그리고 네가 다시 건강해지고 기뻐하는 것을 보고 싶어. 살다 보면 다 잊혀져. 산책하려고 나왔는데 같이 갈래? 나 몸이 많이 약해졌어. 맑은 공기 마시면 병도 나을 거야. 내가 뛰어넘는 걸 도와줄게. 우리는 밖으로 나왔다. 어디 갈 건데? 수로로 놀러 가자. 있잖아, 나 카파네마 공작거리는 별로 가고 싶지 않아. 거긴 영영 못 지나다닐 것 같아. 그럼 아수데스 거리로 해서 끝까지 가자. 그러자 민기뉴는 날아다니는 말로 변했다. 루시아누는 즐거운 듯 내 어깨에 앉아있었다. 민기뉴는 내가 수로의 굵은 수도관 위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손을 잡아주었다. 수도관에 뚫린 구멍에서 물줄기가 분수처럼 솟아 우리의 발바닥을 간지럽게 적셨다. 좀 어지러웠지만 민기뉴가 마련해준 기쁨으로 이미 다 나은 기분이었다. 적어도 내 심장은 가볍게 뛰고 있었다. 갑자기 멀리서 기적 소리가 들려왔다. 너 들었니, 민기뉴? 멀리서 들리는 기적 소리야. 귀를 찢는 듯한 굉음이 점점 다가왔다. 기적 소리가 다시금 정막을 깨뜨렸다. 두려움이 온몸을 휘감았다. 바로 그놈이야! 민기뉴, 망가르치 마! 살인마! 기찻길 위를 달려오는 기차의 바퀴 소리는 더욱 무섭게 커졌다. 올라와, 민기뉴! 빨리 올라와, 민기뉴! 민기뉴는 번쩍이는 박차 때문에 수도관 위에서 균형을 잡지 못했다. 올라와, 민기뉴! 내 손을 잡아! 저놈이 널 죽일 거야! 이제 널 짓밟을 거야! 짓밟는다고! 널 조각내버릴 거야! 민기뉴가 간신히 수도관 위에 오르자 그 흉악한 기차가 기적을 울리고 연기를 내뿜으며 우리 옆을 스쳐 지났다. 살인자! 살인자!
기차는 선로 위를 빠르게 달려가며 껄껄 웃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난 잘못이 없어. 난 잘못이 없어. 집안의 모든 불이 켜지고 내 방에는 잠을 덜게 푸석한 얼굴들이 나타났다. 아, 나쁜 꿈을 꿨구나. 엄마는 나를 가슴에 안고 내 울음을 누르려는 듯 꼭 껴안았다. 꿈이었어, 아가. 악몽을 꾼 거야. 나는 다시 토하기 시작했다. 글로리아 누나가 랄라 누나에게 말했다. 제가 살인마라고 고함쳐서 깼어. 죽일 거야, 짓밟을 거야, 조각낼 거야. 막 그러잖아. 아, 이 일이 도대체 언제나 끝나려는지. 그러나 그 일은 얼마 안 가 끝이 났다. 계속 살아가야 할 운명인 것 같았다. 어느 날 아침 글로리아 누나가 환하게 웃는 얼굴이 되어 들어왔다. 난 침대에 앉아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 찬 세상을 보고 있었다. 이것 봐, 제제. 누나의 손에는 작고 흰 꽃 한 송이가 들려 있었다. 민기뉴가 피운 첫 번째 꽃이야. 그 애도 곧 어른나무가 될 건가 봐. 그럼 오렌지도 주겠지? 나는 흰 꽃을 손가락 사이에 끼우고 어루만졌다. 난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민기뉴는 이 꽃으로 내게 작별 인사를 전하고 있었다. 민기뉴도 이제 내 꿈의 세계를 떠나 현실과 고통의 세계로 들어서고 있었다. 자, 이제 죽은 저 먹자. 그리고 어제처럼 집도 한 바퀴 도는 거야. 내가 곧 가져올게. 그때 루이스 왕이 내 침대 위로 기어 올라왔다. 식구들은 이제 동생이 내 곁에 오는 것을 두고 뭐라 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나를 흥분시킬까봐 오지 못하게 했다. 제재형, 왜 그러십니까, 꼬마 임금님? 사실 루이스만이 진정한 왕이었다. 트럼프에 나오는 하트나 다이아몬드, 스페이드나 클로버의 왕들은 그저 카드놀이를 하는 사람들의 손때가 묻은 지저분한 그림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또 한 사람. 그 사람은 왕이 될 때까지 살지 못했다. 제재형, 난 형이 아주 좋아. 나도 그래, 루이스. 나도 내가 좋아. 오늘은 나하고 놀 거야? 오늘은 너랑 놀게. 뭘 하고 싶은데? 동물원에도 가고, 그 다음엔 유럽여행도 갈래. 그 다음엔 아마존 정글도 가고, 그리고 민기뉴랑 놀자. 그래, 내가 피곤하지 않으면 모두 다 하자. 글로리아 누나의 행복한 눈길 속에서 아침을 먹은 우리는 손을 잡고 뒤뜰로 나갔다. 글로리아 누나는 마음이 놓였는지 문에 몸을 기대었다. 닭장에 이르기 전에 나는 몸을 돌려 누나에게 손을 흔들어 주었다. 누나의 눈이 기쁨으로 빛났다. 나는 나만의 조숙함으로 저희가 드디어 환상의 세계로 돌아왔어요. 감사합니다, 하느님. 이라고 하는 누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형. 응? 검은 표범 어디 갔어? 믿지 않는 일을 다시 시작한다는 건 힘든 일이었다. 나는 현실을 그대로 말해주고 싶었다. 바보야, 표범은 없어. 그건 내가 국구려 먹은 늙은 암탉일 뿐이라고. 지금은 암사자 두 마리만 있어, 루이스. 검은 표범은 아마존 정글로 휴가 갔어. 그의 환상을 가능한 지켜주는 것이 나을 것 같았다. 아주 어렸을 땐 나도 그런 것을 믿었으니까. 어린 왕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런 표범이 저기 저 정글에 있어? 겁먹지 마. 아주 멀리 가서 돌아오는 길을 찾지 못할 테니까.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아마존 정글은 단지 가시투성이의 오렌지나무 잎사귀 몇 장에 불과했다. 있잖아, 루이스. 지금 형이 아주 힘들어. 그러니까 이제 그만 가자. 내일 더 놀자. 케이블카 놀이도 하고 네가 좋아하는 것들을 다 하자. 루이스는 내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내 손을 잡고 천천히 돌아왔다. 그는 현실을 알기에는 아직 너무 어렸다.
나는 마법이 풀린 민기뉴와 마주치고 싶지 않았다. 루이스는 그 흰 꽃이 우리의 작별 인사였음을 모르고 있었다. 아직 밤이 오기 전이었다. 그 소식은 사실로 확인되었다. 우리 집과 식구들에게 평화의 기운이 다시 피어나고 있었다. 아빠는 내 손을 끌어다 식구들이 보는 앞에서 나를 아빠의 무릎에 앉혔다. 그리고 내가 어지럽지 않도록 천천히 의자를 흔들었다. 다 지나갔다, 얘야. 모두 다 끝났어. 너도 이 다음에 크면 아빠가 될 거야. 그리고 살다 보면 어려운 시기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될 거다.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끝없이 절망스러울 때가 있어. 하지만 이젠 그렇지 않아. 아빠는 산타르로엘라슈 공장의 지배인이 됐어. 이제 다시는 크리스마스에 네 신발이 비어있는 일은 없을 거다. 아빠는 잠깐 말을 멈추었다. 아마 아빠도 살아있는 한 절대로 그 일을 잊지 않을 게 틀림없었다. 여행도 많이 다니자. 엄마는 이제 일을 하지 않아도 돼. 네 누나들도 그렇고. 아직도 그 인디언 메달 갖고 있니? 나는 주머니를 뒤져 메달을 찾아냈다. 좋아. 다시 시계를 사서 메달을 달자. 언젠가는 네 있게 될 거야. 뽀르투카 탄화규소가 뭔지 아세요? 아빠 이야기는 끝이 없었다. 아빠의 까끌까끌한 턱이 내 얼굴을 스쳐 따끔거렸다. 오래 입은 옷에서 나는 냄새도 역겨웠다. 나는 아빠의 무릎 밑으로 빠져나와 부엌으로 갔다. 그곳 계단에 앉아 어둠 속으로 사라져가는 뒤뜰을 바라보았다. 기분이 언짢아졌다. 저 사람은 뭐 때문에 날 무릎에 앉혔을까? 저 사람은 내 아빠가 아니야. 내 아빠는 돌아가셨어. 망가라치바가 내 아빠를 죽였어. 아빠는 내 뒤를 따라 나왔다. 그리고 눈물로 젖어있는 내 눈을 보았다. 아빠는 거의 무릎을 꿇다시피 하고서 내게 말을 걸었다. 울지 마라, 얘야. 우리는 이제 큰 집에서 살게 될 거야. 집 뒤에 진짜 강도 흐르고 아주 큰 나무들도 많이 있어. 그 나무들은 네가 다 가져라.
거기에 그네도 맬 수 있어. 아빠는 몰랐다. 이 세상에서 까를로따 여왕만큼 멋진 나무는 없다는 것을. 가장 먼저 네가 나무를 고르게 해주마. 나는 아빠의 발을 내려다보았다. 슬리퍼 사이로 발가락들이 뒤집어 나와 있었다. 그도 칙칙한 뿌리를 가진 늙은 나무였던 것이다. 아빠 나무였다. 그러나 내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나무였다. 한 가지 소식이 더 있다. 네 라임오렌지 나무도 그렇게 빨리 잘리진 않을 거야. 그게 잘릴 때쯤은 우리가 벌써 멀리 이사 갔을 테니까 넌 그게 잘렸는지도 모를 거다. 나는 흐느끼며 아빠의 무릎을 끌어안았다. 됐어요, 아빠. 그런 건 상관없어요. 그리고 나를 따라 눈물을 흘리는 아빠의 얼굴을 보며 중얼거렸다. 벌써 다 잘라갔어요, 아빠. 벌써 일주일 전에 내 라임오렌지 나무는 이미 잘렸어요. 사랑하는 마누엘 발다리라스 씨.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48살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그리움 속에서 어린 시절이 계속되는 듯한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언제라도 당신이 나타나서 제게 그림딱지와 구슬을 줄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나의 사랑하는 뽀르뚜까. 제게 사랑을 가르쳐 주신 분은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구슬과 그림딱지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사랑 없는 삶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제 안의 사랑에 만족하기도 하지만 누구나와 마찬가지로 절망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 시절, 우리들만의 그 시절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먼 옛날 한 바보 왕자가 제단 앞에 엎드려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물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왜 아이들은 철이 들어야만 하나요? 사랑하는 뽀르뚜까, 저는 너무 일찍 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영원히, 안녕히. 우바뚜바에서 1967년.
Without you, I might sweep away all.